설탕이냐, 소금이냐, 소금이냐, 설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거리면서 잘 익은 열무김치였습니다. 먹을 만큼만 담아야겠죠? 아, 3년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이 맛이 참 그리웠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꼬집다 진짜. 와, 이렇게 꼬실 수가 없어요. 고소함의 끝판왕. 네. 입안에서 와, 배지밀 아시죠? 배지밀 그 농축한 한 10배 정도 농축한 그 맛이 입안에서 막 퍼집니다. 와, 막 입안이 콩밭으로 변해요. 와, 그리고 간이 조금 돼 있어서 간은 뭐 특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콩국수는 뭐 감칠맛 뭐 이런 거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한 가지에 맛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짜 고소합니다. 담백하고. 그래서 여기가 고단백 식당인가? 열무김치는 살짝 올려서 열무김치도 아삭아삭하니 맛있고요. 그리고
어떤 콩국수집 가면 면이 소면으로 나온 데도 많아요. 근데 그냥 소면이 아니고, 이따 나가서 물어보겠지만 일단 소면이 아닌 점이 마음에 듭니다. 반죽하실 때 치잔물과 소금을 넣으셨다더군요. 이 쫄깃쫄깃한 면발에 콩국수 조화가 참 좋은 것 같고, 아무런 간이 안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열무김치를 쫙 올려서 먹는 맛, 고소함과 더불어 상쾌함. 아, 진짜 3년 만에 왔지만 맛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열무김치 맛있네. 이 콩국수의 그 꾸덕꾸덕한 그 국물 소리, 아, 너무 좋아요. 목이 건강해지는 느낌. 아우, 옛날 짬뽕만 먹다가 이런 것도 먹어주니까 몸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 어따 맛있네. 어따 진하다. 이게 콩국수 이게. 아, 이 열무김치는 밥 넣고 고추장 넣고 밥 비벼 먹고 싶은 막 그런 맛이에요. 아, 국물. 왔다. 아, 역시 찐해. 진하고 고소합니다. 아, 역시 잘 왔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